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대충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도시, 건축, 그 다음에 컴퓨테이션,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어떻게 약간 랜덤하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각자의 이제 뭐 배경 지식이 있고 어떤 도메인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했는데 어느 정도 이해는 되겠죠. 근데 이제 보시는 그 시청자로 하여튼 뭐 보시는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은 학생일 수도 있고 뭐 이거에 대한 전혀 개념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그 사실 건축 디자인을 하더라도 어쨌든 사이트 어나시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는 뭐 얼반 디자인을 하더라도 일단은 사이트 어나시스부터 시작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게 이제 기본적인 큰 프로세스가, 너무 프로페셔널하게 대답 안 해주셔도 되고, 큰 프로세스가 대충 어떻게 되고, 만약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이렇게 이해해서 뭐 이렇게 이해하면 좀 편하실 것 같고, 만약에 도시 뭐 플래닝도 있지만, 아 도시 디자인도 있지만 도시 플래닝 쪽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을 좀 이런 프로세스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서 어떤 이제 데이터가 필요될 것 도움이 될까? 같고, 도움이 되는지. 어떤 오토메이션이 좀 유용했고 필요해질 것 같고, 이런 거좀 우리의 눈높이 말고 배경 지식이 없는 이제 학생들 눈높이에서 조금. 그러니까 뭐 만약에 어떤 학생이 나중에 프로페셔널 들어와서 프로젝트를 어반 디자인 프로젝트 만약에 하게 됐을 때 어떤 스텝을 하면은 좋을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예를 들면 내가 건축학교 2학년, 3학년 이제 재학 가고 있어. 그래갖고 이제 스튜디오 몇개 하고 이제 알아. 근데 지금 우리가 막 사이트 어나리시스도 얘기하고 데이터도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잘 모르겠어. 그럼 그런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도시 디자인과 데이터, 그다음에 이거를 프로세스하는 컴퓨테이션하는 방법이 이제 좀 쉽게 설명해 주는 거야. 퉁퉁 잘라가지고. 되게 모르겠어요. 지금 뭐 오히려 어떤 내가 생각이 말보다 떠올리는지 이상하게 모르겠는데, 형이 한번 말씀해 아니 이거 주세요. 어떤 생각이 뭐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의도는 그러니까 이해. 간단한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떤 컴퓨테이셔널한 그런 것들이 얼반에서 쓰이겠냐,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학생 수준에서 뭐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냐, 뭐 예를 들어 이런 관점이라고 하면 약간 또 퀘션이 똑같이 가는 것 같아요. 다시 처음으로. 그래서 뭐 실무에서 예를 들어 뭐 어떤 식의 것들이 쓰이고 하는 것들도 물론 중요하고, 그다음에 분명 이거는 이제 아카데믹 사이드에서 할수 있는 또 영역이 있으니까, 또 거기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역이 또 필요하고. 근데 이제 결국은 건축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순간에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뭐나 예를 들어 얼반 디자인 전공을 하면서 막이 사람은 되게 컴퓨테이션 투파도 좀 세. 그래서 남주씨가 말한 것처럼 나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거를 다 컴퓨테이셔널 로직으로 만들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를 끌어들여 가지고 아웃풋을 딱낼수 있어. 그랬는데 현재 실무 왔을 때 과연 그것들이 어떻게 쓰일 수 있느냐? 결국 똑같은 얘기로 다시 돌아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테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모르겠어. 이렇게 표현하면 뭐한데, 컴퓨테이셔널이나 데이터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아카데믹 사이드가 더 많은 잠재성을 갖고 와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쪽 실무 사이드는 정말 다분히 실무, 그러니까 현실적인 것들에 더 비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모르겠어요. 표현하기 뭐한데, 학생들한테 이거를 모르겠다. 뭐 아니 근데 나도 너무 아까 진짜 모르겠는지 모르겠어. 많이 대답하는 너무 많이 도움이 되는 게어 컴퓨테이션이나 그런 거는 진짜 아카데믹에서 많이 공부도 많이 할 거고, 근데 실무에서 경험을 해봤을 때는 그냥 오히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또 매뉴얼 하면서 좀 휴머니스틱한 점이 있는데, 그냥 그 전체적인 그 프로젝트 사이트나 그 도시에 대한 이해를 한다라는 게 되게 너무 이게 브로드하고 되게 컴프레헌시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딱 짚어서 이걸 해야 된다는 거는 저도 잘 그거를 잘 짚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제가 만약에 뭐 프로젝트를 받았을 때 어떻게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라고 그런 걸 봤을 때는 저는, 근데 결국에는 되게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도 있는데, 사이트가 만약에 있고 그걸 내가 프로젝트를 한다, 미국의 뭐 티피컬한 서버분 그런 네이버들을 디자인하라고 이렇게 주면 저도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를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얼반 세팅에서 만약에 이런 뭐 30개 블럭을 나한테 줄게 해와, 그러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보죠. 근데 여러 가지를 보는데 컴퓨테이션이나 그런 쪽으로는 저는 퍼스널이 안갈것 같아요. 아직까지 처음이나 뭐 프로젝트에서도 솔직히 많이는 안갈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진짜 올드스쿨 할 수도 있는데, 진짜 뭐 히스토릭 에리어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그게 이제 데이터가 되는 거지. 그 데이터죠. 저한테는 그게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뭐 넘버나 뭐 이런 그런 데이터보다도 그냥 뭐 데이터, 퓨어 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근데 저는 저한테 데이터는 오히려 뭐 historic 뭐 area 아니면 이게 뭐 사실은 지금 메인스트림이지. 모든 네, 그런 되게 중요한 네, 거예요. 어떻게 그, 딱 그런 거 아니면은 뭐 그래서 또 future initiative 그러니까 뭐 만약에 사이트 A가 있으면 그 주변에서 뭐 길이 어떻게 생길 거고 아니면은 뭐 public transit 어떻게 생길 거고 뭐 이런 거를 크게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조닝을 보겠죠 이제. 이제 그런 식이지 막 처음부터는 아니면 프로젝트에서도 아직까지도 그렇게 막 뭐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느낀 건 없고 진짜 저는 오히려 automation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필요한 게 참 많아요. 되게 간단하게 보면은 뭐 진짜 어떻게 보면 좀 형님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다를 수 있는데 뭐 센터 라인이 있다, 길 센터 라인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automatic 뭐 이렇게 없애서 해가지고 블락을 짜준다. 그런 거는 너무 도움이 될 것 같고 너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위나 그 아래로는 뭐 그렇게 막 프로덕션 툴이 프로덕션 툴이 제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막 되게 빠르게 뭐 막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툴이 있다. 뭐 메싱 막업을 하든지 뭐 그런 걸 할 수 있는 툴이 있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 대신 뭐 솔직히 지금 실무에서 프로젝트를 뭐 받았다 그러면은 저는 되게 올드스쿨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previous 프로젝트를 보든지 아니면 future 프로젝트 보든지 둘 다 보고 그리고 그 도시의 흐름을 볼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도시 계획을 뭐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면은 가장 보는 건 그냥 진짜 흐름 그리고 그 주변에 어떤 그런 그 트랜스 코리도어가 어떻게 있고 그 코리도어에서 어떤 디벨로먼트가 생기고 있는지 그런 거를 그냥 되게 루스하게 머릿속에 갖고 이제 프로젝트 넘버를 보겠죠. 그다음 거의 제 생각에는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거는 이제 프로그램 넘버나 프로그램 뭐 얼마나 올릴 수 있고 얼마나 또 그 넘버를 올리되 어느 정도 오픈 스페이스를 그 퍼블릭한테 프로바이드 할 수 있고 뭐 그런 걸 보는데 어떻게 얘기하다 보면 이게 한 문장으로 답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 도시 계획은 어차피 그냥 끝은 이거 그러니까 무조건 다 크게 봐야 되고 컴프레헨시브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 시작을 할 때 너무 많은 거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뭐 하루라든지 뭐 모르죠 프로젝트가 뭐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처음에 그 프로젝트 언더스탠딩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어떻게 보면 또 아카데믹 하는 것도 있는 게 1학년, 2학년 때도 그런 거 하잖아요. 처음 시작하면 사이트 아나리스를 받고 3주를 한다 뭐 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회사에서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시간상 우리는 뭐 이틀, 3일을 하겠죠 아니면 뭐 하루 이틀을 할 것 같은데 처음에 할 때는 진짜 올드스쿨인 것 같아요. 그냥 딱 그 옛날부터 해왔던 그런 방식을 아직까지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부분들이 그냥 상상의 나래를 너무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안 되고 적당한 상상의 네. 나래로 거기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이제 그 데이터와 데이터를 프로세스할 수 있는 이제 그 알고리즘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이게 어느 방향으로 어댑트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은 있으신가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그 아이디어 아직 아까 Growing City 말씀하셨는데. 그 오토메이션 툴 중에서도 그런 아까 말했듯이 막업을 하고 메싱을 짜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에서 넘버도 다 익스트랙 할 수 있고 뭐 엑셀 파일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엑셀 파일에서 내가 고쳤을 때 여기서 뭐 엑셀 파일 아니더라도 뭐 그런 이런 테이블 같은 거에서 내가 고쳤을 때 그 이런 디자인이 바뀐다 오토메이션이나 아니면 그냥 데이터들 싱크해서 그냥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프로덕션은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당장 유용하다면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내 생각이 지금 맞는지 아니면 이게 데이터가 가다가 다른 데이터가 클래시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좀 빠르게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왜냐면 너무 데이터가 이게 리니어가 그런 게 아니라 중간으로 계속 센트럴라이즈 돼가지고 여기서 이걸 판단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뭔가 시뮬레이션 툴이 있다면 도시는 도시 계획을 하는 거는 진짜 뭐 다 형님 다 아시는데 너무 뭐가 많은 것 같아요.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보면은 트래픽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트래픽이 가장 넘버나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저희가 이해할 수 뭐 진짜 넘버가 나오잖아요. 그 트래픽 그런 엔지니어들 보면은 근데 솔직히 저희는 그걸 안 해요. 왜냐면 트래픽 엔지니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고 우리가 그 하는 거를 피드를 하면 그 사람이 또 리뷰를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도시라는 게 참 힘든 토픽이라는 거 그게 참 사실인 게 너무 생각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또 다시 아까 그 질문하신 걸로 가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도시에 대한 그런 theory나 그런 거를 얼마만이 이해를 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아카데믹한 것도 뭐 진짜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옛날 로마에서는 도시를 어떻게 지었고 뭐 이런 게 지금 생각하면 그걸 왜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어떻게 봤을 때 그거는 결국 중요한 프로세스. 예, 결국은 인간들에 있어서 중요한 프로세스였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는 생각해보는 게 뭐냐면은 로마에서 했던 그런 그 그리드로 만들어진 도시 그런 것과 지금 호시에 온 중국에서 하는 것도 보면은 그리드로 된 도시를 많이 짓잖아요. 그런 코어레이션이 또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theory나 그런 background가 상당히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솔직히 실무에서 쓰는 거는 그냥 그 저희들이 항상 배워왔던 그런 뭐 되게 그 클래식한 그런 사이언스 같은 거는 아직까지도 비슷한 것 같고요. 아카데믹이나 실무나. 근데 그게 이제 하는 그 피리드가 단축되냐 아니냐가 좀 다른 것 같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도시에 대한 이해성인데 그게 이제 히스토리도 그렇고 theory도 그렇고 그런 거를 어느 정도는 배우고 알아야지만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상황에 와가지고 무슨 도시를 짓는데 그게 무슨 뭐 1600년도 무슨 도시를 이렇게 뭐 카피해서 하라는 건 전혀 아니고 그 도시를 이해를 하면은 그게 왜 지금 여기서 애플리케이션한가를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theory나 history 뭐 이런 게 되게 역사나 이런 쪽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 결국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러니까 히스토리가 있으면 걔네들 어떻게 왜 이렇게 그렇죠. 네. 개발되니까 발전했냐는 단계. 어떻게 보면은 알고리즘인 거고 그렇죠. 그다음 발전이 이렇게 됐다고 치면 그게 왜 발전되는지를 막 디테일 찾아본 걔네들이 어떻게 보면 데이터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는 거죠. 그렇죠. 데이터가 네. 이렇게 있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어떤 공식으로 이게 상관관계로 이렇게 된 건지를 어떻게 보면 이제 추적해 나가면서 거기서 이제 배워서 여기서 우리는 이걸 이렇게 적용하면 괜찮겠다 약간 이런 식의 네. 방법으로 컴퓨테이션 한 혹은 데이터 드리븐 하는 것들을 얼반으로 이렇게 봐도 근데 10년 뭐 이렇게 일하면서 프로젝트를 몇 개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많이 했겠죠. 많이 했는데 보면은 만약에 제가 40개를 했다 50개를 했다 그러면은 50개를 해도 50개가 다 다르니까 그거에 대한 그런 툴을 만들고 근데 그 안에도 조금 뭔가 있지 않아요? 오버랩은 있죠. 네. 물론 있는데 진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항상 프로젝트를 하면은 이제 프린시플이라는 거를 만들잖아요. 근데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그 프린시플들은 50개 프로젝트를 해도 거의 그 기본 뼈대는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그게 어떻게 보면 힘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뭐 바뀌고 있는 게 이제 내부에서도 바뀌겠지만 아마 조만간 외부의 영향으로 바뀔 수 있는 것도 많은 게 요새 뭐 자율주행 자동차 얘기 나오면서 그거에 대한 도로폭에 대한 데피니션도 지금 얘기가 달라지고 있고 왜냐면 뭐 전용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내지는 아니면 얘가 센서링 할 수 있는 수준의 그걸 옵티마이제이션 하게 될 경우에 전용 도로를 만들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아예 그냥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네. 그런 테크놀로지 베이스의 팩터들이 나오니까 예를 들어 도시를 할 때 어떤 팩터를 어떻게 적용을 해가지고 그 스트릿을 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가버넌스 입장에서 그걸 선택하는 어떤 하나의 가이드라인 될 수도 있고 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재작년에 그 NIIT 동세 형이라고 이제 거기서 티칭하시는 형이 있는데 그 형이랑 같이 한 그 워크숍을 그때 매핑 관련된 워크숍을 했었어요. 거기는 그 비아카 학생들이 다 정확히 갑자기 사이팅 유니온 포인트라고 이제 거기 설계 스튜디오를 했는데 거기 이제 모텔이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거기에 이제 그 자율주행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컨셉들이 들어와서 이제 학생들 하나씩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해나가는 건데 사실 요즘 드론 택시 있잖아요. 여기가 저기 드론 택시 들어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모빌리티가 바뀌면 거의 이 얼반 개념 자체가 풍도대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임팩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인류가 솔직히 차 때문에 도시가 엄청나게 바뀐 것도 1900년도 블록 사이즈도 뭐 이렇게 바뀌고 그리고 나서 또 바뀔 게가 오긴 오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그게 이제 어사나 수익을 왔다 그러면 진짜 가장 뭐 만약에 100% 다 어터너스로 갔다고 하면은 길이라는 그 개념도 형님 말씀하셨죠. 아예 없어지는 게 사이드워크 자체가 없어질 것 같거든요. 저는 왜냐면 필요하지가 않은 더 이상 뭐 센서로 다 하기 때문에 뭐 사고 날 이유도 없고 굳이 사이드워크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고 파킹 가지도 없어질 거고 왜냐면 모든 차량이 그냥 돌고 있는 쉐어링 한다는 그런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면 이게 계속 돌아갈 거고 그러면은 파킹 가지도 없어질 거고 그러면 그 언더그라운드도 없어지고 그러면 그 대신 이제 큐잉 하는 것도 뭐 길어질 거고 그러니까 도시가 바뀌긴 바뀌는데 근데 또 그게 또 우리가 거기까지 가냐 안 가냐 같은 게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차가 좋아서 차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100%를 갈 것 같지는 않고 그쵸, 모든 도시가 다 그렇게 되죠. 근데 중국에서는 이런 거를 지금 시작을 한 도시가 몇 개 있는 게 길을 깔 때 일부러 엑스트라 레인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플렉스 존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는 도시들이 점점 생기고 있는 게 길은 중간에 있는 거는 뭐 기본 뭐 4레인 뭐 이렇게 하고 나머지 엑스트라 레인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테스팅을 하는 거죠. 이제 자연스럽게 그 테스팅을 하다가 이제 뭐 theory 상으로는 점점 더 기본 그냥 길들은 줄어들고 이게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거다 라고 하는데 지금 막 이제 들어갔으니까 근데 길을 궁금해요. 왜냐면 얼반 디자이너가 얼반 플래너가 있잖아요. 네. 지금 예를 들어 그렇게 길을 깔자고 하는 건 얼반 플래너의 아이디어에서 나오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디자이너의 사이드에서 뭐 예를 들어 프로포즈를 할 수 있는 그건 그 둘 다인 것 같아요. 그럼 얼반 디자이너, 얼반 플래너 내가 지금 잘 모르겠어요. 뭐 내가 이해하는 거로는 되게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더 데이터 드리븐 개념이고 이쪽은 네, 이쪽은 어떻게 보면 데이터 드리븐 데서 나온 어느 정도 기존의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어떤 식의 어떤 그런 디자이너의 역할을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점점 모르겠어요. 난 이거 이 두 영역이 분리돼 있다라는 것도 난 진짜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겠는 게 가장 좋은 샘플은 그건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얼반 플래너의 데피니션이라고 생각하면은 LA 뭐 카운티나 뭐 시리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어떤 뭐 동네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나 디자인 뭐 마스터 플랜 뭐 디자인 가이드라인 같은 걸 다운로드 받아 보면요 첫 장부터 뭐 마지막 장까지 다 글이에요. 다 글로 설명을 할 수 있는 엘리먼트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센스부시트가 있을 때 거기에서 PhD 하고 뭐 마스터 하는 애들이 이제 디자인 없거든요. 없죠. 뭐 네. 네. 얼반 플래닝일 거예요. 다 MIT는. 플래닝. 네. 다 거기 네. 친구들 보면은 디자인 백그라운드 없는 되게 많아요. 그 대신에 시랑 되게 이렇게 잘 이렇게 전화도 하고 막 그렇게 계속 일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 디자인에 대한 어프로치는 그냥 되게 퀄리티가 낮고 다른 식으로 이제 도시를 바라보는. 근데 이제 결국 디자인이라는 뭐 표현이 되게 뭔가 너무 이렇게 뭐 미적인 걸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는 그게 오해를 주는데 플래너도 사실 디자이너잖아요. 뭔가를 플래닝한다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영역이 모르겠어요. 이게 과연 언제까지 따로 나눠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약간 무게 중심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중에 이쯤에서 제가 이제 또 하나 던지고 싶은 이야기가 요즘 뭐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도시 재생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도시 재생. 그래서 특별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아파트도 아파트고 뭐 질 거보다도 이제 기존에 진 거 어떻게 갈 거냐. 다 버릴 수도 없고. 그럼 이런 단계에서 보면은 저도 이제 제 친하신 형이 제가 뭐 비디오로도 첫 번째 인터뷰를 그 형을 했는데 그 형 형이라고 그 형이 어쨌든 국내 1호 건축해서 이제 도시재생 박사를 광고해드립니다. 근데 그 형이 지금 저기 어디야 그 아 한국 도시 LH 아니야? 아 LH LH에서 지금 이런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가끔가다 내려가면 봐요. 보면 이제 저를 항상 끌고 다녀요. 야 남주 여기 꼭 가봐야 돼. 저기 가봐야 돼. 한 번은 집에 놀러 갔는데 지도가 있더라고. 형이 지도 뭐예요? 그러니까 아, 여기가 여수에 대한 이야기를 히스토리를 막 얘기를 하면서 이게 어떻게 됐기 때문에 지금 어디가 어떻게 노후화가 됐고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서 어떻게 리바이탈라이징을 시킬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폴시보다 디자인적인 어포치를 되게 많이 쓰죠. 그러니까 약간 무게중심과 철학 같은 부분들 그냥 백그라운드가 뭐냐 어떤 툴을 가지고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서 내가 이거를 저걸 할 거냐 그런 관점으로 봤을 경우에 이제 저는 이제 친구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도시 재생에 대한 부분들 단순하게 때로 뿌개고 다시 짓고 이게 아니라 기존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유지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손을 안 대고 이벤트만 집어넣으면서도 리바이탈라이징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많이 하나요 그 SOM? 저희는 그런 쪽으로는 많이는 안 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뭐 만약에 얼반 리뉴얼을 한다 그랬을 때 피지컬한 디자인을 해가지고 얼반 리뉴얼을 하는 거는 우리도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무슨 뭐 이런 이벤트나 뭐 이런 걸 통해가지고 얼반 리뉴얼을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회사들은 하는 회사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무슨 뭐 어느 뭐 페스티벌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뭐 한다 아니면은 그 덴마크에 있는 뭐 얀겔 같은 회사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뭐 그런 어떤 그런 뭐 멜본 같은데 그런데 이제 파우시를 넣었을 때 뭐 레인웨이나 뭐 이런 뭐 조그마한 골목 같은 골목길 같은 거 어떻게 리뉴얼 해가지고 하는가 뭐 이런 걸 하는데 저희 회사는 그런 거는 안 하거든요. 근데 저는 물론 좋죠. 그게 만약에 도시가 그러니까 가장 티피컬한 거는 이런 하이웨이나 이런 뭐 기찻길이나 다리나 뭐 이런 거 그런 인프라스트럭처들이 결국에는 이제 아웃데이트된 것도 있고 가장 뭐 좋은 케이스는 뭐 하이라인 뭐 뉴욕 같은데 보면 그게 뭐 그냥 기존에 있는 그런 쓰지 않는 그런 뭐 레일 코리도어를 다시 뭐 리뉴얼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있는데 결국에는 도시들에서 리뉴얼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더 이상 지을 땅도 없고 그러니까 에어라이트도 프로젝트 많이 하는 것 같고 얼반 리뉴얼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근데 뭐 저는 좋다고 생각하죠. 물론 좋죠.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게 뭐 얼반 그러니까 플래너 있고 디자이너 있고 그다음에 이건 또 다른 부류더라고요. 그 그쵸. 재생 저건 어퍼시 아예 다르죠. 멘탈 스트럭처도 다르고 그래서 뭐 애드보켓 하는 분들이라든지 무슨 뭐 friends of 뭐 어떤 거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런 거 하는 집인데 대전에 갔는데 완전 진짜 옛날 그 한옥 같은 집이에요. 딱 봤을 때도 들어가기 싫은 골목길인데 이렇게 이제 가령 그런 집들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거기 가운데 예를 들면은 기존에 있는 집을 뭐 박물관으로 바꾼다던가 아니면 단순하게 생맥주 뭐 이렇게 뭐 수제 맥주 그런 걸 하나 바뀌면 익선동 이런 것도 비슷하잖아요. 네. 이 도시 자체가 그 골목 자체가 다 바뀌잖아요. 다 살아나고 약간 그런 어프로치를 이건 어떻게 보면 폴리시도 아니잖아요. 네. 그 어떻게 보면 약간 디자인도 아니야. 네. 그렇잖아요. 그냥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냥 문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되게 그런 데는 일종의 그 아까 그런 것처럼 사례 베이스로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례들이 적용 가능하고 이 정도의 어떤 블록 스케일에는 이러이러한 옵션들이 있었고 우리한테는 뭐 이런 게 있고 여기 파퓰레이션에 뭐 예를 들어 에이지는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뭐 이게 제가 뭐 되게 그런 걸 어떻게 보면 되게 로우한 데이터베이스에 사례를 접목시켜서 아이디어를 털어놓고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약간 이런 식으로 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 형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히 이그지스팅한 걸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컨텍스트. 그렇죠. 네. 그리고 성공한 사례에 대한 컨텍스트도 이해를 해야 되고 실패한 사례에 대한 컨텍스트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 보고 그냥 좋아, 싫어 이렇게 하기는 우리가 너무 갈팡질팡하잖아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이현이랑 같이 했던 게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사이트 어나리시스를 하고 막 이런 것들 좀 같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물론 도시 그 데이터를 할 때 이런 데이터도 필요해요라고 생각했던 데이터가 있어요? 혹시 전혀 생각지 못했던 뭐 그러니까 뭔가 디자인을 처음부터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데이터와 재생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데이터에 뭔가 뭐 같은 데이터더라도 서로 간에 뭐 예를 들어 뭐 프라이티가 좀 다를 수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뭐 재밌는 얘기는 없었나요? 그냥 이렇게 저가 그냥 이해하기는 약간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맞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그 같이 말을 나눴던 그 형이랑 어떤 thinking process 어떻게 도냐면 그러니까 어쨌든 시나리오가 있죠. 어떤 시나리오랑 전략이 있죠. 일단 어떻게 사이트 할 거냐. 그거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트 장악하는 어떤 그 전략에서 과거의 어떤 무슨 사례들도 있을 거고 현재의 사례들도 있을 거고 뭐 이런 어떤 그 어반 디벨롭먼트 시어리 같은 것들 이런 거에서 이제 있는 것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갖고 예를 들면은 어떤 그 히스토리가 있다 치면 그 히스토리를 어떻게 투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발전을 시킬 거냐 어떤 예를 들면은 하나의 도시가 있으면은 잘 모르겠지만 뭐 여수 같은 경우도 이순신이죠 그죠? 그러면 이순신의 뭐 생각은 어디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여기서 어떤 배를 만들었고 약간 이런 컨텍스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걔네 그 노드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길들을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어떤 스토리를 집어넣고 이렇게 이제 전략이 있고 뭔가 한다고 친다면 그 시나리오를 서포트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컬렉트하거나 아니면 시나리오에 맞춰 가지고 이런 데이터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공한 이미 된 사이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거에 네. 과거에 이랬는데 이렇게 돼서 아니면 하이라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예를 들면 하이라인이 덤블란이 있어. 분명히 거기 사람들이 어프로치하는 몇 개 엔트리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그 엔트리 포인트가 기존의 컨텍스트에 미쳤던 어떤 비포 애프터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냥 비포 애프터 데이터를 그냥 가져와서
얘 성공했으니까, 얘는 실패했으니까 이게 뭐가 있는지를 그냥 밸리데이트 해보는 거예요. 추사가 시켜보는 거, 상상해보는 거. 그 정도로 일단은 가장 혹시 그런 것도 있나요? 있나요? 예를 들어 그런 거를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뭐 팔러스 뭐 모르겠어요. 계획을 할 때 아까 뭐 우리가 처음에 이제 시작을 디자이너라는 부분이 있고 엔지니어링이라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재생에 관련돼서 우리가 뭐 엔지니어링이라고 표현하면 어떤 분야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프로 뭔가 이렇게 프로분하기든 뭐라든 그런 엔지니어링 데이터에도 관심이 있는 포인트가 있나요? 그런 재생에. 그러니까 저는 이걸 남주한테 물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아, 저도 재생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저도 잘 전문가라는 걸 필요하긴 한데 왜냐면 그런 것들이 너무 또 다시 예를 들어 왜냐면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뭐 정말 나중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아까 말한 것처럼 아우 뭔가 되게 컴퓨테이셔널 프로세스를 통해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떤 디자이너 아이디어도 되게 데이터 맛이 돼가지고 모든 게 다 인터그레이션 돼서 뭐가 나왔어. 어 이거는 뭐 베스트가 아닐지언정 우리가 생각하는 최대치를 끌어냈다고 해. 어떤 그것도 되게 프로븐돼 있는 데이터를 베이스로. 근데 그 어느 순간에 그런 재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얘도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재생이 되는 상황에 갔을 때는 뭐 이런 인풋 데이터가 얼마만큼 활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뭔가 분명히 재생을 한다라는 건 더 데이터 드리븐한 프로세스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툴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른 거 같아요. 툴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니까 좀 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넓어지는 것 같은데 방법론을 그래서 오히려 네. 그쪽에서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 나눴는지 모르지만 아까 데이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런 쪽에서도 뭔가 그런 데이터 드리븐 내지는 엔지니어링 베이스의 어떤 그런 식의 막 인풋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형이 말씀하시는 엔지니어링의 데피니션이 뭐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간단한 건 그거예요. 예를 들어 뭐 일반 모르겠어요. 빌딩 리노베이션도 마찬가지지만 기존에 지금 들어오는 예를 들어 뭐 모르겠어요. 스위지가 됐든 뭐 뭔가 이렇게 서플라이가 되는 공급 체인들 있잖아요. 뭐 나는 여기서 이미 지금 그 시티 그리드에서 들어오는 어떤 양이 있으니까 내가 얘를 아무리 디벨롭 한다고 해도 어느 일정 이상 내가 막 키울 수 없거든. 완전 인프라를 바꾸지 않는 이상 뭐 예를 들어 그런 것도 분명히 재생의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가 될 거야. 뭐 거기에 맘대로 뭐 내가 지금 그렇다고 새로운 도시를 막 떡 할 수는 없으니까 뭔가 그런 엔지니어링 베이스의 데이터가 그냥 모르겠어요. 지금 나도 막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 궁금해. 어떤 학교 차원에서의 어떤 인프라가 있고 실무에서 어떤 인프라가 있는지 모르지만 저도 아마 약간은... 되게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야. 약간 되게 희준이니까 되게 편하게 아이 뭐 쉽게 뭐 본인이 되게 익숙하니까 아니 빌딩 하는데 얘기하면서 하니까 같이 해야 된다고 아니 왜냐면 옛날에 그런 거야. 이게 모르겠어. 이게 정말 편하게 되면은 왜냐면 나랑 같은 회사 있으면서 점심시간마다 오늘 뭐 들어갔는데 그 샷기가 뭘 던지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거든. 녹음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거 녹음하고 있었어. 편집 안 할 거야. 그런 얘기들이 들고 있으면 되게 정말 현실의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에피소드들이 사실을 주어주는 그 내용들이 이게 딱 봤을 때 툭 까놓고 현실이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뭔가 이런 거에 대해 되게 클리어거든요. 왜냐면 특히 얼반이나 이런 뭐 모르겠어요. 얼반이라는 표현보다는 뭔가 그 디자인 사이드에 그 감춰져 있는 영역일수록 밖에서 봤을 때 화려해 볼 수 있고 안에서 봤을 때 뭔가를 이렇게 참 말하기가 뭐한 그런 영역이 항상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씩 깨졌을 때 거기서 뭔가 새로운 어떤 얘기와 새로운 기회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저는 것 그래서 그 지금 이제 보시는 분들은 모를 거예요. 제가 편집을 했으니까. 근데 그 이제 말씀 아까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쨌든 그 아무래도 듣는 학생들이 백그라운드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분들한테 아 이런 정보를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내가 건축을 하더라도 도시는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 이렇게 정보를 주시면은 그게 이제 사실 회사 들어가면 그 회사에 있는 자기 업무 부분을 아무튼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어쨌든 뭐 실무 경력이 이렇게 화려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많이 배우시고 한 분들이 그 선배들 후배들이 이제 선배들이 이제 후배들한테 이야기 해준다라는 관점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좀 약간 못 알아듣는 못 알아듣다기보다도 배경 지식이 없으면 못 알아듣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약간 질문을 약간 픽해서 던진 거고. 근데 저도 생각을 해보면 얼반 디자인이라는 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그런 직장인 것 같아가지고 직업인 것 같아요. 왜냐면 건축을 하는 사람들도 한국에서도 연락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건축회사에 다니는데 어반 디자인 하는 그런 도시계획 프로젝트를 지금 우리가 한다. 근데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뭘 어떻게 셋업을 해야 되지 모르겠어요. 이 프로젝트 자체를. 그러면 연락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도 건축 배경이 꽤 있으신 분인데도 그걸 물어보는 거 보면은 아 이게 나는 저는 이걸 계속 그냥 해왔으니까 이게 그냥
스텝 바이 스텝을 알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시는 분이 건축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게 좀 되게 한국에서 뭐 그런 거 되게 요즘 프로세스 어떠냐면 내가 알고 있기로 한국에서 뭘 해 어디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공무원들이 찾아 이거 관련돼 가지고 뭐 우리 최소한 뭐 초빙 해가지고 무슨 최소한 렉처라도 들을 수 있는 사람 없나 그래서 막 찾아가지고 뭐 어느 뭐 어디에 있는 뭐 박사 뭐 해서 교수 있는 막 초청해 그래가지고 그 사람 얘기를 막 들어 공무원들이 아 뭐 도시는 이런 거고 이런 포인트를 아까 말한 것처럼 비슷한 거예요 이런 히스토리가 있는 거 이런 걸 한참 들어 그러고 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 얘기 나오죠 아 혹시 뭐 저희가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아직은 뭐 디테일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뭐 혹시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뭐 뭔가 연구나 이런 처음에 이제 연구로 가지 왜냐면 이제 교수니까 같이 뭐 협동을 하는 무슨 연구 펀드도 있고 하니까 한번 해보신 뭐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해오고 나서 이제 뭔가 결국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디자이너를 찾아가고 그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정보들이나 이런 걸 좀 쉐어하면서 나중에 또 결국 이제 컴피티션이 하면 이제 거기 들어와서 이제 뭐 이벨리에이션 하고 약간 이런 프로세스가 지금 정말 그냥 가장 그 뭐랄까 티피컬이라고 해야 되나? 티피컬 프로세스 근데 거기 보면은 아까 막 우리가 다시 얘기한 데이터 드리븐 이런 얘기들은 그 어딘가에서도 사실은 시작점을 찾기가 되게 어려운 포인트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프로세스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 희준이가 만약에 얘기를 해줄 수 있으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보면서 아 이런 게 현실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럼 이게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들만 해도 한국에서 되게 궁금해 뭐 이게 대부분 이제 만약에 한국 사회에 본다면 한국에서 되게 궁금해 할 거예요. 지금은 되게 거기는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시작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해서 정부에 의해서든 아니면 정부 입장에서도 또 누군 어떤 전문가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 거고 그 전문가는 도대체 어디서 뭘 시작하는지는 뭐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아까 말한 것 같은 프로세스로 시작을 하겠지만 이제 그분들이 생각하는 가치 기준과 그분들이 어떤 앞으로 보는 방향성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데이터 드리븐이나 이런 것들도 미리 뭐 염두를 해두고 여러 가지가 있긴 있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들으면 비단 뭐 얼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 사회의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많이 돌아가거든. 지금 현재 모든 그런 시작 플랜들은 너무 많이 그러니까 이해가 내 입장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현실에 맞닿아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가장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랄까 되게 보수적인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되게 다른 오히려 더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되게 큰 모티브가 되는 것도 좋은 거죠. 그래서 뭐 테크놀로지를 듣는 거 이전에 그냥 그런 것들이 내게 들어오면 아 그래서 더 근데 진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에즈리라는 데하고 그런 데를 보면 볼수록 거기서는 진짜 저희가 쓸 수 있는 그런 툴도 많은 것 같고 데이터도 많고 인포메이션도 많은 것 같고 뭐 진짜 쉽게 봐도 보면은 뭐 그린랜드 뭐 내추럴 커버리지 같은 거 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에스엠 갖고 있잖아요. SOM 같은 회사면 과거에 SOM이랑 협업을 한두 번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아는 건 없어요. 그래요. 케이크랑은 일을 하지 않았어요. 에스엠이가 커요. 한스가 엄청 커서 몰라요. 어떤에 무슨 타워 하는 거 있는데 그거 뭐 뷰쉐드 같은 거나 뭐 그림자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뭐 같이 했다 그러더라고 건축가들이랑. 근데 항상 보면 이렇게 뭔가 얼반 뭐 이렇게 약간 가본만 드리븐으로 하는 그런 거 보면 아키텍트로 오고 막 에롭도 맨날 뭐 이렇게 엔지니어링에서 가끔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네. 매주 거의 이렇게 이런저런 걸로 많이 들어오고 근데 요즘 이제 거의 저희 그 회장님이 그 작년부터 이제 했던 얘기들을 쭉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 어떻게 할 거죠? 이 이후의 스케줄 어떻게? 뭘 먹으러 갈 거야 말 거야? 저는 상관없어요. 그래. 그럼 차라리 거기 가서 얘기를 할까? 네. 어차피 얘기 좀 해야 돼. 그 회장님이 했던 얘기가 약간 이거 그러니까 그 전에 약간 우리가 스페셜한 직업이니까 일반 사람도 잘 몰랐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좀 더 이거를 가지고 이걸 계속 개발하는 것보다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밖에서 좀 더 이렇게 퍼블릭 사이드에서 많이 하자. 그래서 광고도 만들었어요. 광고. 광고도 만들어가지고 그냥 일반 TV 광고처럼 그런 것도 만들어. 근데 궁금한 건 다 저 궁금한 게 많으신데 그럼 구글이나 이런 데 애들 할 때 걔네들은 SGS 데이터 이용하지 않아요? 필요하면 쓰겠죠 갖다가 걔네들이 따로 쓰고 베이스맵 같은 것도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말이 거꾸로 그럼 걔네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데이터를 프로듀스도 해요?
기본적으로 SE랑 SE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GIS 데이터를 얘네가 갖다 써요? 아니면 자기네들이 따로 만들어요? 그거는 갖다 쓰는데도 뭔가 돈을 낼 거 아니야? 그렇죠. 예를 들면 구글맵 같은 걸 이렇게 보면은 좌측인가 우측인가 무슨 파워도 많이 해가지고 그래 뭐 그런 거 있었어요. 네, 어디서 맞아 갖고 맞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생각을 하겠죠. 지네가 제너레이트 하는 게 좋을 건지 아니면 사각 보는 게 좋을 건지. 그런데 그런 디테일한 디테일도 아닌가 하여튼 그런 부류의 것은 좀 잘 모르겠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근데 아무래도 저희 회사에서 만드는 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주정부 그러니까 거버먼트나 군사 쪽 그래서 프로핏이 굉장히 많은 회사가 저는 오늘 되게 오늘 뭐 되게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봤는데요. 그래서 네, 보여줬는데 그냥 무슨 어디 이렇게 정부에서 좀 퍼블릭한 데이터 갖고 만든 그런 맵핑인 것 같아요. 근데 좀 되게 놀랐던 거는 이렇게 뭐 urbanized area가 있고 natural green area가 있어요. 그리고 뭐 길이 이렇게 있고 있는데 어떤 데이터를 인풋을 해가지고 2050년도에 뭐 이 urbanized area가 늘어나는 거는 뭐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근데 Azure에서 어떻게 무슨 데이터를 쓰니까 어느 부분은 decrease 될 거라는 걸 알더라고요. 이 알고리즘이.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어떻게 보면 뭐 이쪽 일을 하시니까 잘 뭐 되게 쉬운 걸 수도 있는데 제 표정이 지금 약간 이러죠. 근데 저는 저희 쪽에서 봤을 때는 그것만 해도 엄청난 인포메이션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그래서 얼마나에서는 늘어나는데 어느 한국은 이게 줄어들어요. 그거 보면서 이거 그 뭐 내셔널와이드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런 거를 만약에 접하게 되면은 일단은 시뮬레이션 했는데 자동차가 쉐입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니까 연비가 이렇게 좋아질 때 우리는 그냥 믿어버려요. 받아들여. 그렇지 뭐가 있겠지 좋아졌대잖아.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생산을 받아들여. 그걸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냐면은 이게 이렇게 된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과연 어느 쪽으로 이렇게 트윅이 되고 코스트 펑션이 어떻고 웨이시 어떤지를 물어봐야 돼. 그게 물어봤어요 저희가. 그게 그러니까, 과연 디크스 되는 조건이 어떤 조건이었고 무슨 어떤 아티클에서 나온 뭘 써가지고 자세히 못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theory base를 그렇게 룰화해가지고 그러면 또 어느 부분을 또 딱 쳐야 되냐면은 그러면 theory base에서 얘기한 부분은 분명히 수치적으로 뭔가 했을 거라고. 그럼 거기서 분명히 쉽게 얘기를 하면은 어떤 무한의 넘버가 있으면은 탁탁 짜서 야 여기까지만 탁탁 탁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게 궁금할 것 같을 것 같아 이쪽에서는. 뭐 저거에 대한 자료의 신빙성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새로운 인풋이나 새로운 룰을 넣었을 때 얼만큼 어댑트 할 수 있냐 맞아요. 이 플랫폼에서 그 저희는 그냥 그 이거는 되게 빨리 그냥 시뮬레이션 보여준 건데 그때 다 물어봤죠. 그래서 이건 대체 어떻게 해서 이게 이건 빨갛고 이거는 왜 늘어나냐 이건 왜 줄고 이건 늘어나냐 어떻게 알았냐 무슨 막 말도 안 되는 막 조그만 동네에 그걸 시뮬레이션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뭐 어떤 아티클 무슨 뭐 어디 뭐에서 베이스 보스턴에서 나온 아티클인데 뭐 그걸 베이스 해가지고 이걸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다라고만 네. 생각해. 저도 근데 그걸 보고 그러니까, 아 이걸 뭐 이거다라고 생각은 아닌데 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떻게 찍어? 뭔가 만들었어. 결과가 나왔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나사에서 한 거야. MIT에서 한 거야. 다 믿어. 그렇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게 그거라는 거죠. 그런 어떤 권위나 이런 거를 묻어가는 것보다도 그건 일단 알겠고 그러니까 과연 어떤 유케이션 썼는지 계속 묻어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뮬레이션 할 때 되게 컴파인되어 있는 환경 그 랩이 있다는 거죠. 실험실이 있는데 그 실험실의 전체 조건이 뭔지를 묻어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거기서는 어쨌든 그걸 디자인하는 그걸 알면 친구가 그쵸. 던지고자 하는 모든 질문이 자동으로 다 리졸브 되겠죠. 그래서 그거 보고 나서 저는 조금 좀 신기하다 저는 왜냐면 그게 너무 신기해서 저는 그게 대표적으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고 그거를 그러니까 물론 뭐 그 무슨 데이터를 썼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그거를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타임라인 바로 움직였는데 이게 막 늘어났다가 줄어나고 뭐 이런 걸 했다라는 그 자체가 저는 저한테는 그게 센스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되게 조금 올드스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너무 신기해요. 저는 봤을 때 그래도 되게 올드스쿨이 아니라는 거는 그걸 되게 좋게 보잖아요. 저는 좋게 보죠. 근데 대부분 올드스쿨들은 이런 거를 안 믿고 다 그냥 약간 이렇게 보거든. 아니 그냥 그런 capability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다음에 또 만나게 되면은 또 그런 쪽으로 또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좀 특이한 거는 이분이 일부러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조그만 동네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LA에다가 똑같은 타임라인을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늘어날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과연 이 프리딕션이 제가 조금 많이는 못 봤지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데이터나 뭐
맵이나 그런 뭐 스태츠나 이런 걸 비교했을 때 이 사람이 지금 보여주는 그런 시뮬레이션에 맞는지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왜냐면 조그만 동네는 모르니까 저는 왜 줄어들었는지 모르죠. 콜 플랜트가 있었는데 그게 있기 때문에 이게 줄어들었다 뭐 그런 거는 뭐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LA를 보여줬을 때 그게 과연 얼마나, 그게 그러니까 그 이퀘이션에서는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그 이퀘이션 안에서. 그래서 제가 이퀘이션 알아야 된다는 거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건 있으니까, 그 기존에 예를 들면 내가 LA의 10년치 어떤 변화되는 건물들이 변화되는 데이터가 있다고 치자고, 그러면 10년치 데이터를 쭉 비주얼라이제이션 시켜놓고 슬라이드를 쭉쭉 옮겨놓으면, 일단 이거는 이미 한번 발생된 사건들이니까 프리딕션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차라리 이걸 쭉 해놓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도시가 어떻게 점점 이렇게 커져 나갈까? 이런 거는 10년치가 있어. 그다음 이거는 타임라인으로 우리가 바인딩을 걸어놨어. 그래서 이렇게 돼. 근데 과연 여기다가 도로의 폭이 어떻게 변하는지 데이터를 같이 레이어를 같이 끌어버리는 거. 차라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코릴레이션을 잡고 거기서 어떻게 변하더라라는 텐던시가 있으면 이 텐던시에 맞춰서 미래를 프리딕트한다. 이거는 오히려 더 모델이 좀 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좀 더 리즈너블한 모델링인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냥 보스턴에 있는 어디 아티클에 있는 거 그러면은 더 여기 멀어지는 거예요. 이거 뭔 소리지? 그러니까 막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게 뭔 뜻인지 모르겠고. 그 사람의 의도는 그거였을 거예요. 되게 컨텍스트하다. 되게 컨텍스트한 정보를 우리는 이렇게 데이터화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자체에 대한 아웃풋에 대한 신뢰도는 뭐 둘째 얘기고, 대신에 우리는 이제 이런 파이프라인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만큼 디자이너들의 입장이 디자이너에서 되게 컨셉셜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되게 어느 정도 데이터마이즈로 끌고 와서 비주얼로 보여줄 수 있다. 데이터도 갖고 있고 이 데이터도 너네는 디자인은 도와줄 수 있다. 어떤 데이터화 시켜주는 걸 도와줄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겠지. 건축을 시작했는데 건축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참 재밌는 얘기인 것 같아요. 되게 많아요. 네. 근데 그만큼 근데 그게 건축의 데피니션을 사람들이 잘못 봐. 그것도 그렇고 저는 또 어떤 주변에서 들은 게 뭐냐면 건축을 공부해가지고 건축 안 하는 사람이 제일 행운하다 뭐 이런 말도 들은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저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오히려 건축인데 건축을 다 공부를 했지만 오히려 건축보다도 다른 거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게 퓨어 디자인 하는 것도 아니고 퓨어 디자인에 대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진짜 건축 막 하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은 막 무슨 뭐 그림자가 어떻게 떨어지고 막 메싱이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원래 건축가들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거는 다른 그런 퍼스펙티브를 줄 수 있다는 게 전 그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보다 훨씬 잘하신 분이 계시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명확도 없는 거.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내가 알고 공부하고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아서 그렇잖아요. 운이 좋아서 내가 아니고 딴 사람이 와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운이 좋아가지고 경제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돼가지고 이제 이런 정보들을 갖고 있는 거고, 저는 사실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도 가장 좀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얘기하면 좀 긴데 그냥 결론만 얘기하면 정보의 독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같이 쉐어하고 나누고 하면은 좀 더 이렇게 인더스트리가 재밌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아니 솔직하게 투카르코 얘기하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건축 안 하는 사람이 성공했다는 표현이 웃기지만 건축을 하고 전공을 해서 설계사무소를 다니는 사람 중에 내가 이게 나의 그건 아니었는데 싶어가지고 아 그럼 올반 디자인으로 대학원을 유학을 가볼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 엄청 많아. 그리고 또 제가 간 뭔가 네. 그리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분명히 되게 포인트로 그러면 저 흐름에 있는 사람은 또 궁금하고 뭐 예를 들어 요즘에 뭐 이런 테크놀로지 쪽으로 해서 아 나의 진로를 조금 투입해 볼까 이런 사람도 엄청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가 변하니까 우리 같은 그 사람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만 하더라도 건축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적었기 때문에 되게 뭐 건축해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저도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저도 근데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더 이런 게 더 재미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내용 자체는 솔직히 건축을 애써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얼반 디자인으로 저는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인턴하면서 40시간을 저는 일을 했어요. 회사에서 막 학교 다니면서 40시간 일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졸업을 하고 솔직히 다른 회사에 가려고 했었어요 제가. 근데 그건 완전 건축 회사 얼반 디자인 아니고 다시 건축으로 다시 가는 그런 기회였는데, 만약에 그때 내가 그쪽으로 갔으면 내 커리어 트랙은 어떻게 바뀌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끔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운이라는 것도 저는 엄청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2010년도에 이제 졸업을 하고
경기가 완전 안 좋았다. 조금 조금씩 빌드업을 하는데 그때도 되게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찬스가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건축회사를 가냐 아니면 어반 디자인을 계속 하냐 하면 건축은 하고 싶은데 그 당시에 근데 어반 디자인을 그냥 하게 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하게 된 이유도 2년 동안 이분들이 나를 봐줬으니까 더 해봐야지 이래갖고 더 남게 됐는데 결국에는 지금까지 이걸 하고 있거든요. 진짜 그때 그게 되게 정말 럭키한 거지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진짜 왜냐면 더 그동안 제가 그 안 갔잖아요 그 회사 다른 회사를 근데 그 회사 간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오퍼한 자리 있었는데 그걸 안 하고 그 자리 딴 친구한테 간 거죠. 근데 그 친구는 결국에는 거기 일하다가 6개월이라고 잘리고 그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회사가 거의 안 나와서 걔는 잘리고 다시 결국 그 사람도 SL로 다시 들어왔어요 결국에는. 그 SL에서 만난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나 여기서 일하다가 왔다 그러니까 너 원래 거기 가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누가 올라 그러다가 안 와가지고 내가 그 일을 하게 됐었다. 근데 있다 보니까 이게 회사가 안 좋아가지고 나오게 돼가지고 지금 여기로 왔다 이러니까 그 회사한테 보면은 내가 만약에 그 건축회사를 만약에 갔다라면 내 커리어 초에 어떻게 바뀌었을까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해보면 운이 많이 따라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그리고 또 이제 많은 게 있는 게 가능성들 그러니까 정보들 그러니까 네. 케이스들 이렇게도 해서 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사실 형이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건축학과 들어갔으면 당연히 설계를 하고 사무실에 들어가고 근데 거기서 살짝만 바뀌면 정말 타다 가는 버스를 내려야 되는 듯한 그런 압박감이 딱 올 수도 있는데 주변에서 이제 어떤 선배들, 형들 여러 가지 생각들, 용기도 주고 정보를 주고 하면 또 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딱 건축은 진짜 지금은 더 압션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건축을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쪽으로 이렇게 풀리는 거 보면은 옛날 같으면 진짜 뭐 졸업하고 뭐 건축회사 들어가가지고 뭐 인턴하고 막 6개월, 8개월 이러다가 막 또 뭐 다른 뭐 일 나가고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은데 지금은 건축 졸업해가지고 저 제가 학부 졸업한 것도 보면은 뭐 100명이 만약에 졸업을 했다 그러면은 결국 건축 지금까지 한 사람 10명도 안 되는 것 같은 것 같고요. 대학원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졸업을 해가지고 완전 퓨얼 뭐 건축을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요. 다 이게 타픽이 약간 또 이쪽 넘어갔는데 근데 편집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 제가 그 이제 랩에서 일하고 있을 때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뭐 정말 다른 백그라운드 사람들도 오고 이러거든요. 막 엔지니어, 막 사이언티스트도 오고 막 그 매스매티션도 오고 막 이런 거. 이렇게 보면 같이 이렇게 있다 보면은 난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너 백그라운드 뭐야? 막 건축했다 그러면은 되게 어플리시해요. 특히 디자인하는 애들. 막 시각, 패션 이런 애들이 아 건축 디자인 되게 어렵지 않아? 막 너네 건축 디자인 하면 되게 홀리스틱한 띵킹 많이 하고 뭐 어디든 다 어플로치 할 수 있고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좋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문화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 제가 그냥 경험한 거는 짧은 경험이고 되게 국한적인 경험이지만 내가 건축을 했다는 거는 약간 이렇게 한국에서 마치 뭐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영어 잘하면 뭘 해도 다 써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건축했다 그러면 뭐 되게 뭐 다양한 이렇게 사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많이 봐주더라고요. 그게 좀 약간 문화 충격 약간 이랬는데 건축하다가도 뭐 다른 쪽으로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특징이 채널 특징이라 하지만 그 IT 쪽으로도 제 친구 중에서 나이키 하는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디즈니에도 랩이 있어요. 네, 네. 그런 패브리케이션 관련된 랩도 있고 어떻게 보면 딱 시야를 이렇게 잡는 것보다도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다 다르게 지어졌으니까 나는 건축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나는 건축에서 배운 이런 thinking process를 이렇게 하고 싶어.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다만 이런 케이스 빼놓고 그냥 건축 어떻게 성적 맞춰서 와가지고 아니 전혀 다른 거 그냥 아니면은 저 장 따가지고 이걸로 뭐 좋은데 어디 가려고 하거나 이런 거 제외하고는 그래 네 뭐 오늘 너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 자 그 아까 데이터 그거 어떻게 편집을 해야 되지? 아 근데 그거는 뭐 언젠가 다 계속 나오는 얘기라서. 하지 마요. 네, 뭐 굳이 그걸 이렇게 막 너무 그거 막 보다가 다음 내용 안 나왔는데 너무 희찬이 형 때문에 되게 막 뭐 데이터 얘기하지만 결국은 뭐 데이터도 결국은 그 안에 컨텍스트가 있는 거고 컨텍스트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니까. 어쨌든 제가 이제 희준 친구랑 같이 연락을 다시 하게 된 계기도 이제 그 둘이 하는 일들이 물론 이제 그런 컴퓨테이션한 거 빼고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이고 진행돼 가고 있다라는 것만 들어도 되게 신기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되게 좀 궁금했어요. 어떻게
그 또 이제 물론 이제 주변에 도시 쪽 건축 도시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도시 쪽만 스페셜하게 꾸준히 해오신 분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편하게 말 섞을 수 있는 친구는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또 데이터 쪽 관심이 많이 있고 컴퓨테이션 쪽 관심이 있고 또 저희 회사 쪽이랑 같이 미팅이 잡혔다 그래가지고 그때 보려고 했는데 이제 그 온라인으로 밖에 못 봤는데 또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제 컴퓨테이션 뭐 데이터 문학 이게 사실 뭐 좋은 거죠. 그러니까 못해서 못 쓰지 있기만 하면 얼마나 편한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그러면 같이 이야기 해보고 하면 좀 더 재밌는 것들이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정해져 있고 새로운 것들이 좀 쉐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예.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같이 희찬 형이랑 봐서 본 거죠. 그럽시다.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면 그러면은 일단은 뭐 이 정도로 오늘은 간단하게 건축 거의 3시간이네 지금. 건축 건축 도시 그리고 이제 뭐 컴퓨테이션 그리고 데이터 뭐 이런 어떤 좀 랜덤한 키워드를 가지고서 얘기 해봤는데 일단 뭐 저는 일단은 그 도시 쪽에서도 컴퓨테이션 데이터 특히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어떤 데이터가 가장 더 액티브하게 쓰일 수 있는 1차원적으로라도 쓰일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되게 좀 재밌는 이야기를 좀 나눴던 것 같고 특별히 나중에 뭐 회사에서 하거나 우리 회사 오시거나 하면은 재밌는 작업도 있으면 같이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서로 도움되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형님이 지금 하시는 거하고 비슷하게 대화가 되게 림트돼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서로 간에 대화를 더 많이 하게 되면 그 사이에서 진짜 뭐 엄청나게 좋은 뭐 툴이나 뭐 이런 게 많이 개발될 것 같은데 아이디어도 그렇고 근데 그게 되게 리미트돼 있다는 게 뭐 물론 뭐 다 이게 다 회사하고 회사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도 있는데 그 그런 배리어가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나가면은 좀 더 많은 그런 좀 디자인에 관련된 그런 좀 생각을 더 넓힐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나중에 또 더 재밌는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탑픽에 관련된 재밌는 것도 있으면 또 공유해 주시고 예, 예. 나중에 시간 되면은 저희 스튜디오 오셔서 아 예 그럼 또 예, 한번 조만간 하시고 희찬형 뭐 마무리 아 이거 저는 뭐 항상 이렇게 그때 계속 다른 비디오에서 얘기하지만 되게 내 영역이 아닌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좋고 항상 내 영역 외부에 난 항상 관심을 많이 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되게 물론 계속 만나오고 알지만 또 뭐 얘기를 하다 보면은 모르겠어요. 회사에서 얘기할 때는 되게 그냥 회사적인 얘기만 해서 더 뭔가 이렇게 뭐 이런 아이디어란 얘기 저런 아이디어란 얘기 좀 덜 했던 것도 있었는데 같이 이렇게 묶어서 얘기하다 보면은 또 뭔가 풍성해질 것 같아요. 또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잠깐만 그리고